얼핏 지난 한 10여 년만 생각해도 얼마나 금융위기가 많이 났어요. 80, 아니, 그러니까 1997년 아시아 위기, 그 다음에 브라질 위기, 러시아 위기, 아르헨티나 위기, 요번에 세계 금융위기까지 해가지고, 이게 돈이 돌아다니면서, 그 자원을 진짜 생산적인데 배분해가지고 경제성장을 높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금융위기 일으키고 자꾸 단기 이윤 추구하다 보니까 투자 같은 거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런 효율이라면 비효율적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. 단적인 예로 그 세계 외환 거래 양을 보면 요번에 보니까 그게 또그 이제 지난 한 2, 3년 사이에 또그두배 이상 늘었던데 그한 4, 5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계산을 했어요. 그전 세계 그 무역을 위해 필요한 외환의 양,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, 뭐 가서 공장 짓고 하는데 필요한 외환의 양, 그걸 계산해서 그것과 외환 시장 거래를 비교를 해보니까 1년의 거래량 중에 한101% 정도면은 무역과 직접 투자에 필요한 외화 수요가 다 해결이 됩니다. 1% 정도. 예, 그러니까 1년에 한 3일 내지 4일만 하면은 그거는 다 충족이 되고 나머지 말하자면 360일 이상이 다 말하자면 투기성이라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또 지금 또 외환 거래가 한 그때하고 비교해도 한두 배가 늘었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이틀만 하면 그런 실물에 필요한 돈은 다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 투기성이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. 그 프랑스 교수 두 분이 미국하고 프랑스 갖고 이제 연구를 한 자료를 하나 우연히 찾아냈는데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다들 그 금융 자유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금융 자유화하기 전에는 금융업의 이윤이 제조업보다 낮습니다. 훨씬 낮아요. 그런데 그 다음에 금융 자유화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요즘은 제조업 이윤의 몇 배가 되거든요. 예, 근데 그게 금융 부분의 이윤율이 그렇게 높아진 게 금융하는 사람들이 그더 효율적이 돼서라기보다는 계속 자유화를 해주고 거의 뭐 최근에는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를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니까 누구나 다 그런 금융 투자하고 싶어 하죠. 하다못해 우리나라 재벌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금융그룹으로 탈바꿈 해볼까 그 궁리하고 있거든요. 아이슬란드가 사실 그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데 이제 인구 30만 이제 바이킹의 후손들인데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통제된 경제였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1985년까지 주식시장도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슬슬 경제 자유화를 하다가 90년대 중반에 집권한 보수당이 뭐 국영은행 세개다 민영화하고 뭐 거기는 규제 완화를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규제를 다 없애버리다시피 해가지고 뭐 그냥 거의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뭐 투자하고 투기하고 해서 한때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죠.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그 금융허브의 모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가 됐는데 아니 원래도 이제 뭐 작지만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살던 나라인데 뭐한 1990년대 중반에 뭐 국민소득이 세계 한뭐 15위 하던 나라가 그 금융 자유화하고 하면서 그냥 뭐 세계 5인가로 확 뛰고 아주 뭐그 일부에서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무리한 그 차입해가지고 막돈 빌려서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담보 잡고 해가지고 돈번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돈못 법니까?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제일 극단적인 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금융이 팽창을 하고 금융산업의 이윤율이 올라가고 한게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. 갑자기 무슨 뭐 금융기법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금융이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
국제적인 기업을 키우려면 10년, 20년, 30년이 사실 필요해요, 투자가. 정부가 온갖 보호 다 해주고, 뭐, 외국인 투자 금지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,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고, 그 핀란드의 전화회사 노키아도 처음에 전자사업부 세워가지고, 그게 이윷 내는데 17년 걸렸고, 뭐, 대성공하기까지는 30년이 걸렸고, 그런 식으로 그큰 기업을 키우려면은 장기적인 그 안목이 필요한데,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금융의 입장에서 효율적이 되다 보니까 기껏해야 2, 3년, 보통 6개월, 1년 보고 경영하는 것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